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칼리 리눅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배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작은 질문에도 하나도 안 놓치려고 합니다. 저 혼자 고민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주제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예, 요즘은 좀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또는 뭐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조회수 많다고 뭐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다가 뭐 여러 영상들 보시면서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마다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칼리 리눅스 모이킹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이고요. 하나는 운영체제이죠. 운영체제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칼리 리눅스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해킹 도구가 포함되어 있는 가상 이미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더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역사적으로 칼리 리눅스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OS 나중에 한번 좀 소개를 하겠지만은 그것이 또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칼리 리눅스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배워야 할지. 우선은 칼리 리눅스는 여러분들이 데뷔한 리눅스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분투도 있고 CentOS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데뷔한이라는 리눅스로 되어 있어요. 어차피 좀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고요. 명령어도 예, 좀 비슷한데 일부 좀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들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을 이제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에 대한 활용법들도 뭐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나 여러가지 뭐 외국 서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익히곤 합니다. 되게 국내에서 나온 책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좋은 책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칼리 리눅스만 다룬 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예전에 저도 칼리 리눅스를 활용한 모이킹 책을 썼지만은 지금은 기간이 너무나 지나가지고요 사실 추천하진 않습니다. 좀 개정판을 써야 하는데 시간이 좀 없어요.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은 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데뷔한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에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도구들 같은 경우는 모이킹,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포렌직, 악성코드, 시스템 해킹, 뭐 네트워크 해킹,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환들이 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도구들, 특히 이제 외국 블로그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건데 외국 블로그에서 소개하는 이런 작고 큰 그런 오픈소스들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시면은 설치를 하면은 칼리 리눅스에서는 웬만큼 호환들이 잘 돼요. 그래서 사용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파이썬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는 윈도우 환경에서 그런 오픈소스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했을 때 일부 그런 환경적인 제한 때문에 잘 사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우분투나 CentOS 굉장히 깨끗하게 운영체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칼리 리눅스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웬만큼은 설치가 잘 된다. 그리고 다른 도구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그런 오픈소스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칼리 리눅스라는 것을 매우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리눅스의 기본적인 이제 명령어예요. 사실 리눅스의 기본적인 명령어를 익히지 않으시면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디렉토리를 검사하는 거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이제 뭐 파이썬 오픈소스 도구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런 리눅스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런 것들을 익히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리 리눅스를 이용해서 어떤 악의적인 서버들을 만들어낸다거나 프로그램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활용법들, 내가 그 안에서 프로그램 어떤 에디터를 설치해가지고 프로그램 하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이것들을 악성 서버로 이제 좀 나중에 제작을 할 건데 뭐 웹 서버도 구축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오픈소스 도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구축을 할 건데 그런 활용법들을 당연히 아셔야겠죠.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예, 리눅스의 활용법들을 또 많이 알면 알수록 예, 칼리 리눅스를 나중에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오픈소스 도구로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인 거 아니고 거의 다 오픈소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오픈소스 도구들은 프로그램이 뭘로 되어 있냐,
파이썬, 루비, 펄, 자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킹을 할 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파이썬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파이썬하고 루비를 좀 많이 사용해요. 예전에 이제 펄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비율적으로 좀 많이 파이썬하고 루비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루비 같은 경우에는 칼리 리눅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 종합 이렇게 진단 도구인데 그것이 루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칼리 리눅스에서 루비라고 하는 언어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하지만은 대부분 파이썬이 많이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오픈소스 도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리눅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특히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이걸 오픈소스 도구들을 또 새롭게 설치한다거나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 파이썬에 대해서 오류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나만의 그런 도구를 좀 제작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걸 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내가 파이썬하고 루비하고 펄하고 자바 등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먼저 다 익혀야만이 사용할 수 있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 방법들, 우선은 이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두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해보시고 난 뒤에 채워나가세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개발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씩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추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모이킹 업무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이킹, 아까도 이제 포렌식, 뭐 침해 대응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이제 모이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킹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이킹 업무 프로세스의 그 순서대로 저희가 칼리 리눅스 도구가 있다고 이전에 영상에서 한번 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웹 해킹, 그 다음에 모바일 해킹, 뭐 시스템 해킹,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모이킹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끊임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특히 웹 해킹과 모바일 해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면 배우실수록 이 칼리 리눅스를 왜 사용해야만 하는지를 나중에 좀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서버들, 여러분들이 웹 서버를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버가 막 5,000대야, 만 대야 그랬을 때 아마 칼리 리눅스 이러한 자동 취약점 진단을 통한 그런 필요성들을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러한 칼리 리눅스를 개발한 사람들은 당연히 평균적으로 저희보다 이제 해킹 실력들이 좋겠죠.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더 잘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자기만의 뭐 해킹 방법론을 만들어 갈 때 내가 칼리 리눅스에서 어떤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활용 방법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모이킹을 하다 보면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오픈소스 도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완벽한 도구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들이 너무나 다양을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기능적으로 이런 기능들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한번 오픈소스 도구니까 여기에서 소스코드를 조금 이렇게 해서 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물론 요것들을 공개를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라이센스나 그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무료 도구라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는 사항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먼저 파이썬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다 익힐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코드를 조금 이해를 하는 수준이 되다 보면은 내가 이러한 모이킹 업무하고 이해도 하고 하면서 이제 파이썬을 가지고 이제 몇 개의 기능들을 좀 제작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다고 이제 파이썬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파이썬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언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요즘 뭐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요. 파이썬도 있고 고랭이란 것도 있고 펄도 있고 루비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서 잘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PHP 코드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시언어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목적들이 뭐냐에 따라서 예,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한 언어로 잘하는 언어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오픈소스 도구를 조금 변형을 하면서 제작을 하면서 사용할 때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럴 때 한번은 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제작한 도구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한번 제작을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칼리 리눅스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배워야 할지, 그 다음에 나중에 활용하는 데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